네일 아트용 도루 쉐이커 간단한 리뷰입니다. 아크릴 도루들 사용하기 전에 많이 흔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했었습니다. 중국계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3달러 정도에 구매했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가끔씩 이 제품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료의 그 점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영상으로 실제 사용감 느껴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 방법은 도료를 여기다 끼우고 고무벨트를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고무벨트에는 구멍이 이제 3개가 뚫려 있어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떨려서 도료가 이제 섞이는 거죠. 이제 원래 눕혀놓고 쓰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도료가 이제 병이 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로로 놓고 많이 씁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도료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손으로 섞는 것보다는 약간 더 좋다. 뭐 요 정도입니다. 이게 없어서 뭐 뭘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겹게 팔 흔드는 것 정도는 해결해 준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색을 칠하기 위해서 바꿀 때 매번 흔들기가 귀찮으니까 그 점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뒷면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어댑터 없이 동작도 합니다. 먼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섞기가 좀 까다로운 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크릴 도료보다 에나멜 도료를 보시면 아래 딱 피그먼트가 가라앉아 있고 위쪽에 용매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요걸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에나멜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도료가 저렇게 돼 있으면 손으로 흔들어도 뭐 거의 섞이지 않는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좀 섞기 어려운 이런 도료들이 좀 섞일 수 있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일단 30초 정도 작동을 해보았습니다. 뭐 색깔로 보면 좀 섞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래쪽에 피그먼트가 많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30초를 더 동작해 보았습니다. 30초가 지나고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서 속의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속을 보니까 어느 정도 섞여지긴 했습니다. 이제 이거 손으로 흔들었을 때보다는 아마 더 좀 잘 섞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피그먼트가 완전히 용매에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도료 쉐이커를 쓰더라도 이렇게 휘저어서 정리를 많이 해주는 이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나멜 도료들 중에서 메탈릭 도료들, 실버나 뭐 크롬, 뭐 골드 이런 거 계통 보시면 이제 완전히 피그먼트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찐득한 용매가 위에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도료 쉐이커를 사용해 봐야 완벽하게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나멜 도료를 이렇게 작동해 보면 손으로 흔드는 것보다 이제 네일 아트 쉐이커를 사용했을 때가 이제 결과가 더 좋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처럼 한번 뒤집어서 섞어주고 다시 제대로 끼우고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결과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1분 이상 동작을 했고 이렇게 뒤로 꼈다 앞으로 꼈다 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화면 보시면 적당히 섞여 있긴 하지만 피그먼트들이 완전히 고르게 섞여 있지는 않더군요. 이 제품의 성능이 뭐 기대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까 같이 그렇게 찐득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상황 뭐 이렇게 라카에 신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의 것들은 뭐 아주 잘 섞어 주었습니다. 뭐 라카 도료는 원래 신나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뭐 그냥 손으로 섞어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벨트르는 이 60mm 시약병까지는 잘 껴지는데 이보다 더 큰 병은 이 고무 벨트를 뭐 따로 만들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몇 가지 도료들 뭐 비슷한 테스트 몇 번 더 해보았습니다. 뭐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뭐 손으로 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다 이 정도이고 그렇지만 뭐 에나멜이라든지 조금 찐득한 도료들을 완전히 뭐 이거로 다 제대로 섞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의 결론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뭐 그래도 손으로 흔드는 동작을 조금 덜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가격 생각하고 이러면 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도료 안에 구슬 같은 걸 넣고 쓰면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로 흔드는 것보다는 약간도 좋고 진득한 도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다 저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